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있는 130여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인시 원산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 산업단지 조성 사업 절차 및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총 집약을 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기 앞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조성 사업 절차 및 현재의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용인 그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절차도는 바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이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조금 안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부연 설명으로서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련 법과요, 그 다음에 특례법이 있는데,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특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서요, 투자 의향서를 제출을 하고, 자, 그러면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산업단지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한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진행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군의 관계부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와 관계부처에 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중앙행정기관과,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 공람까지. 이런 단계는 지금 다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절차를 끝내놨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 바로 요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계획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환경 절차, 환경 영향 평가죠.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도 얼마 전에 조건부로 승인이 다나 있는 상태고, 특히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나온 오폐수 처리 문제가 고삼 저수지의 환경 문제를 저해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브레이크 걸린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안성시에서 이제 전기 문제로 또 저기를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결론은 지금, 환경 영향 평가가 조건부로 통과가 돼서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12월 중에 지금 열릴 예정인데, 바로 이번 달이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나옵니다. 승인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서 지작물 조사라든지 또 감정평가라든지 또 펜슬을 치면서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이 들어가는데,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현재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계속적인 질문이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보상은 언제 나오냐? 보상금은 언제냐? 언제 이 착공이 들어가서 언제 완공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셨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특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자, 금년 12월 중에 실시가 되면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보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것, 요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으로는 이쪽 표에서 보이시다시피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바로 이번 12월 달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보상 공고를 발표하고 3, 4개월 이내에 1차 보상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예정이고 저의 의견일 뿐이지 이것을 갖다가 또 적극적으로 확정이 됐다, 이 내용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4개월 내에 1차 보상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착공은 내년 1, 4분기 정도에 시작할 예정이고, 보상 협의가 마무리된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용인시 축구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TV를 자주 보시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정환 축구 감독의 어쩌다 FC,
한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저도 가끔 일요일 저녁에 어쩌다 FC의 축구 경기를 그 시청을 하곤 하는데 그 어쩌다 FC의 그 축구의 그 뭐랄까요? 녹화 현장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용인시 축구센터. 그래서 용인시 현이 축구센터 그 자리에 이제 거기는 이제 이그 보상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130여만 평 중에 국유지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축구센터가 국제 축구 규격 경기장이 5개에다가 보조 경기장, 그다음에 여러 보조 시설이 있는 엄청나게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먼저 4개의 펩 중에서 제1펩 반도체 공장 단위죠. 4개의 펩으로 지금 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먼저 거기 용인 축구센터 그 자리에 건축 공사가 시작되면 약 2만 명의 건설 인력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2만 명 대단한 인원입니다. 자, 여기 원산면에 관련되어 있는 130여만 평에 120조 투자가 돼서 여기 빨간 부분 돼 있는 데가 여기가 바로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 SK 하이닉스로 인한 투자는 기대 효과로서는 현지 업체가 50여 개가 입주를 하는데 여기 말고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하면은 무지막지한 그러한 생산 그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협력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과요. 두 번째로는 513조의 생산 유발과 148만 명의 취업이 우리 발생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배후 신도시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SK 하이닉스 요 부분 말고요. 이것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데고 이 산업단지가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배후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확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물류센터가 폭증은 물론이거니와 원산면의 부동산 가치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도면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부분이 꼭지 쪽에서 네 군데가 있는데 제척에서 요 부분은 지금 제외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요. 이게 바로 한 130여만 평이 개발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고 요 부분이 바로 어디냐? 아까 말한다시피 용인시 축구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지금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원삼 IC 글씨가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야, 이게 바로 세종서울간 고속도로가 내려오면서 여기가 원삼 I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삼 IC 내려오면서 여기 SK 하이닉스 반도체로 들어서는 요 부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은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창저수지 주변과 자, 이 위에 원삼면 위에 있는 삼저수지. 그래서 여기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개발되는 원산면 일대에 호수로서는 삼저수지 또는 두창저수지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이해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똑같은 말이지만은 이 제2경부고속도로가 2022년에 안성까지, 2024년에는 세종까지 목표로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원삼 IC 주변, 또 용인시 모연 IC 주변, 그 다음에 그 세종서울 고속도로의 가장 큰 휴게소라고 있는 고삼 또는 바우더기 휴게소 부근, 동안성 인터체인지 부근, 이 부분들이 지금 공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아주 가파르다고 할까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그 고속도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완전 지능형 스마트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 송파에서 이곳 원삼 인터체인지까지는 2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교통의 대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의 주요 특징을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시속 200km까지 달리는 차 안에서 인터넷이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방에 안전사고 발생 시 뒷차에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는 거. 차량 간 인터넷 소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km마다 인터넷 공용망 기지국이 설치되면서 무인 롤링 시스템으로 톨게이트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독일의 아우토반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기대가 아주 크고 지금 아주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2022년까지는 완성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특징입니다. 스마트 하이웨이와 그다음에 대규모의 국토 간선 도로망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 중심의 서울과 그다음에 행정 중심의 세종과 직결을 하면서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 하이웨이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과정을 보면은 공사가 착공되는 시점이 가장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되는데 이 시기에는 보상비가 풀린 시기와 맞물려서 그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지금 애정인데 12월 11일 정도 지금 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12월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나서 보상에 관련된 내용 절차가 하루빨리 들어가서 내년도에 보상과 함께 120만 평이 개발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공사가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 자, 사업 계획 승인과 착공 시기가 가시화되면서요, 몇몇 곳에서는 토지 개발과 함께 건축 공사가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면과 배관면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그나마 토지 가격이 그렇게 크게는 상승하지 않았다고 보여지지만은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 120만 평이 개발되는 이 도면을 보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산업시설 4개의 펩이 들어가는 데고 이게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가는 협력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단독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그 다음에 지원시설, 상업시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쪽에 밑에 중릉 쪽에는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집단 에너지 시설, 자,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것으로 나와 있는 데는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공장이 들어서는 데지만은 이 주변 지역에 또 고속도로가 진행하는 주변에 또 배후 신도시가 개발되는 그 주변 지역에 아직도 투자 가치는 충분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저와 함께 아마 투자를 하시든지 또 정보를 제공받고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요 근래에 실거래 손님들의 문의가 차츰차츰 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 목적은 안 되고요. 실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개발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토지 거래 허가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용담 저수지와 두창 저수지 주변으로 먹거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주변에 싸고 개발 가치가 큰 땅을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두창저수지와 용담저수지는 SK 하이닉스부터 5분 이내에 거리에 있고 풍광이 수려해서 먹거리 형성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면을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이 산업단지 위에 면사무소 위에 용담저수지 아까 사암저수지라고 했죠? 참고적으로 사암저수지와 용담저수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용이 잠겨져 있다고 해서 용담저수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요. 자, 그다음에 또 경관이 수려한 두창저수지가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 옆에 왼쪽으로 지금 쭉 고속도로 바로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바로 원삼 인터체인지가 이제 개통이 되면 여기에서 여기 쭉 나가서 SK 하이닉스 반도체까지는 불과 5분도 안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입지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의 원인 등으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급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시중에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있어서 착공에 임박해서는 많은 손바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동영상은 여러분들께서도 2만여 명의 공사 인력이 몰려오는 이곳 원삼에서 새로운 투자와 사업을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문을 두들겨 주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용인시 원삼면 신도시 조성과 또 그런 주변의 개발 사업에 관련된 내용의 도면이 한꺼번에 나와 있고요. 앞으로 130만 평이 개발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배후 도시,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용인시 군, 그 시장이죠. 군기가 꽉 들어있는 용인시 백군기 시장이 용인 반도체 클스터의 용인 확정에서 바로 용인 축구센터에서 이러한 그 간담회를 가져서 설명을 했던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자,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조성사업 절차 및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조만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나오면 나온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가시화된, 정형화된, 이제 정확한 그 개발 절차라든지 또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